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늘 인사를 다르게 주셔서 제가 타이밍 잡기가 조금, 김정수 전문가님, 오늘 한마디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양대 지수가 미국장 비슷한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2400에 대해서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현재 좀 저항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장 한마디는 뭘까요? 종목으로 정해봤는데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5만 7천원, 네이버 19만원, NC소프트 45만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동박, 플랫폼, 게임, 대형주들이고요. 말씀해주신 가격대를 넘어선 종목들입니다. 어떤 판단이실까요? 2320 지수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2320은 회복이 되는 자리. 사주면 꼬리가 된다. 반도체가 휘청거렸을 때의 밸류다라는 것이, 작년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제가 제시해 드렸던, 전략이었고요. 이제 2320에서 2400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2320에서는 이제 꼬리 전략을 제시해 줄수 있지만, 2400에서는 밸류 싸움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경쟁 업체에 비해서 투자 매력이 있는 업체들, 경쟁 업체가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야 상대방의 자금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2400 언저리에서는 유동성 자체가 증가하면 좋겠지만, 5주에서 8주 내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금을 뺏어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이런 좀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싸게 살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리 또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었던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5만 8천 원, 적재 때 밸류다. 이 굉장히 투자가들로부터 좀 유리한 자리다. 사두면 좀 돈이 되는 자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61,300원 선 정도 되는데, 이거는 목표치를 저는 조금 더 상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 7만 원 선 정도까지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치보다는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이 언택트 관련되어서 기준을 좀 그동안 좀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뭐 그다음에 게임 가운데서는 NC 소프트가 있습니다. 이제 꼬리의 기준으로 네이버는 이제 19만 원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금리에 대한 가장 큰 피해가 성장주들한테 있었고, 더군다나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0월 달에 북미 이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포시마크 요거 대규모로 좀 인수하면서 이 자금에 대한 좀 걱정을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하면서 할인 가치가 더 많이 반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던 거죠. 요거는 좀 억울하다라고 볼수 있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 돈잘 버는데. 그죠? 그리고 2.3조라는 금액이 물론 큰 금액인데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엄청나게 대규모 자금 출혈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장에 대한 이 우려가 과거처럼 고성장이 좀 끝났다라는 그 부분만 할인하면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할인을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요 가격을 인정해 줄까 말까 시장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 인정해 줘야겠다. 네이버 정도면. 그죠? 그래서 투자 주체가 19만 원선 정도는 우리가 이제 꼬리로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좀 선포에 따라 저는 보는 겁니다. 19만 원. 그러면 요거는, 네이버한테 이제 할인을 이제 더 이상 좀 주지 않겠다. 방어 의지가 굉장히 좀 견고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볼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가 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업도 좀 진출해서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것도 좀 키우고, 네이버 페이도 또 분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했는데,
가장 전 주목한 거는 2019년도에 있었던 나인과 야후의 재팬의 합병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걸 가지고서 이 모바일 사업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의 이 밸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에서 23선 정도.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기준 양봉을 보면, 카카오가 가만 안 있거든요. 너만 올라가냐. 나도 있다. 너는 PC의 왕자, 난 모바일의 왕자. 같은 왕자끼리 기준 양봉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좀 네이버보다 기준 양봉이 좀 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3천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19만원에서 이제 6만 6천원까지 둘 다 이제 기준 양봉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아, 이제 금리의 좀 공포로부터 주식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거구나, 성장주들이. 예. 그러면 이제 과도하게 낙폭되었던 이런 주식들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제자리를 좀 찾아가겠죠. 요게 게임주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저는 붙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저는 게임주 가운데서 다른 게임주는 별로, 관심있게 보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지라는 게임, 네, 선두주자인 이제 NC소프트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준 양봉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5만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꾸준히 이제 45만 원은 이제 리니지가 PC로만 사업을 했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리니지 PC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시리즈도 있고 2M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요 기준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기준이 진짜니까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이 나와도. 그러니까 회복을 해주잖아요. 이런 게 진짜 기준이라고요.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중한 돈 지키려면. 이게 언택트도 이렇게 하는 거고, 배터리도 이렇게 하는 거고, 반도체도 이렇게 하는 거고, 바이오 제약주도 이렇게 하는 거고, 낙폭주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중을 어떤 식으로 담아갈 것이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는 어디서 받아야 수익 전환될 수 있는지, 이런 게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내 계좌가 돌아서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가 위축되거나 유동성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더더욱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는 45만 원에서는 여태까지는 좀 수성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보면 되고, 이제 공성에 대한 의지가 이제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TR과 관련된 시장의 좀 기대치, 이것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프로젝트 TR과 관련된 거는 작년도 7월 달에 그것 때문에 폭락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기대한대요. 그거 보고 투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락가락 하면서 그거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NC소프트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밸류의 시장은 얼마 정도 좀 쳐줄 것이냐. 그럼 50만 원대 중반까지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 그 2021년 10월 유저리 됐을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때까지는 싼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우리가 한번 좀 보고 갈 건데, 배터리는 꼬리가 되는 자리로 여러분들한테 전조점 박살났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48만 원을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근거 되지 않았어요. 255기가와트시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공정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48만원 실제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친저가 나왔었을 때 전조점 붕괴가 됐었을 때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48만원 회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 가격은 저점은 모르겠지만 사두면 내가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주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은 우리가 조금 더 할인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견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유동장세 때는 뭐 분위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매 기준으로 제시했던 자리가 5만 1천 원이었고, 그 다음에 5만 7천 원이었어요. 살려면
8만 5천 원이나 9만 원에 사지 말고 5만 7천 원 밑으로 사야지 돈이 된다. 그리고 투매가 났을 때 5만 1천 원에 받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7만 2천 원 왔었을 때 한번 매도를 고민을 해보는 거다. 이 전략을 여러분한테 많이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화려한 어떤 미사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가격대냐? 간단해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얼마만큼 공장을 증설하느냐. 일렉포에 관련된 사업이 주사업인데 이 사업, 이 전지막 요거를 얼마만큼 증설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사업을 했었을 때가 있고 국내 더하기 해외에서 사업을 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말레이시아인데 해외는.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했을 때보다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했었을 때의 캐파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국내보다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밸류가 5만 천 원인 거죠. 그러니까 5만 천 원에서 사두면은 이익이 되는 거고 이제 5만 7천 원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또 증설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설전 밸류에서는 사두면 돈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해서 내가 딱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함부로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이나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좋은 가격대만 공략 잘 하셔가지고 그 좋은 성과 올해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이 종목의 역사와 주요 핵심 변수, 가격대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320선 아래에서는 이 투매를 받아내면서 홈런을 노릴 수 있고요. 2400선 위에서는 경쟁 우위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장까지도 양대지수 상승세 이어나가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